지난 방송에서 이번에도 메인보드 실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제일 먼저 이번 시간에는 생활의 필수품이죠. 예, 스마트폰 충전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PC 전문가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예, 이전과 똑같이 뉴스탭의 홍진욱 기자님, 그리고 브레이크박스의 황평한 기자님, 그리고 YPC샵의 이원영 기자님, 그리고 GMC의 주우철 과장님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처음 진행될 그 실험이 스마트폰 충전 속도라고 들었는데, 예, 저도 스마트폰 물론 많이 쓰긴 하지만 메인보드마다 충전 속도가 다르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USB 포트마다 이제 설계가 다른 건 아니고요. 모든 스마트폰들이 다 같은 USB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각 메인보드 회사들마다 이제 특별한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전류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좀 더 충전이 빨리 되는 방법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메인보드의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네요. 제가 테스트를 보시다시피 갤럭시를 했어요. 갤럭시로. 아, 네. 그래 보니까 이게 아이폰만 되는 메인보드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아이폰은 일단 다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아이폰은 다. 근데 안드로이드 기기는 좀 차이가 있다. 네, 그거잖아요. 아마 하지만 종류는 몇 종 안 됐는데 생각보다 좀 결과가 대폭 차이가 났어요. 예, 네, 일단 지원이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차이가 난다. 네. 네. 안드로이드 유저 입장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되는 기능이죠. 예. 시간 자체만 봤을 때는 제가 보통 콘센트로 충전하면 또 어느 정도 걸리는지 시간대로 아시나요? 굉장히 빠르다는 정도. 예, 빠르다. 그래도 완전히 안전된 상태에서는 거의 2시간 가까이는 그렇죠.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저 시간이면은 대단한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최근 2A 충전기들이 있는데 저거는 거의 지금 2A 충전기에 만만한 상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결과를 쭉 보니까 솔직히 다른 거보다도 PC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이 되는 제품들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술들이 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기가바이트의 기술이 좀 마음에 들어요. 기가바이트 경우는 별도의 작업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메인보드에서 인식을 해서 충전시켜준다는 거. 예, 뭐 테스트를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게 충전 기술이 지금 뭐 보시면 지금 아이폰만 되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뭐 아무 데나 꽂아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갤럭시들까지 지원하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꽂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일 잘 나온 메인보드들이 에이스하고 이제 기가바이트인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케이스 보면 요즘에 케이스 앞에 USB 많이 꽂히잖아요. 예,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꽂히더라고요. 케이스에 나오는 USB로 지우면 되는데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뒤에 그 컴퓨터 뒤죠? 뭐지? 네. 뒤에 꽂히는데 그래도 포트가 하나가 정해져 있대요. 그거는 굉장히 불편해. 편의성 면에서는 예. 케이스 전면에 있는 게 좀 불편해. 전면에 있는 게 좀 케이스는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메인보드들 뭐 7종이 있는데 5개의 메인보드가 일단은 USB 가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또 3가지 모델은 아이폰 전용 그리고 나머지 보시다시피 에이스하고 기가바이트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모델들까지 충전을 지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단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에이스가 가장 빠른 속도 예.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가 좀 미세한 속도로 뒤쳐졌지만 이제 나머지를 이제 격차가 좀 상당히 큰 상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충전 기능이 별도로 따로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뭐 특별하게 많이 나온 제품을 제외하고는 비슷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부가 기능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꼭 이게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 메인보드를 구매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일단 충전 기술 때문에 메인보드를 사는 건 아니지만 뭐 다음 테스트는 다시 이제 게이밍 메인보드에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